어두운 동굴로 들어가자 거기에는 전투에서 살아남은 조선의 장군들이 모여 있었어. 아, 소름돋아. 아까 얘기했었던 그 벽제관 전투에서 네. 그 명나라 군대는 일방적으로 패배를 하고 이 얼마 남지 않은 패장병들은 본진이 있던 개성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우리 조선군 병사들이 바로 그 동굴에 모여 숨어 있었던 거지. 자, 이쯤 되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쌀의 용도가 뭐였는지 그리고 왜 곳간의 쌀이 줄어들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지? 패산병들을 그 도와주기 동굴에 가서 밥을 먹이 밥을 먹이 그 대단한 할머니를 조선군 병사들은 바로 이렇게 불렀어. 밥할머니, 제가 덕분에 살았습니다. 밥할머니, 이 은혜로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 기어코 봄은 오고야 말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를 갚는 겁니다. 바로 조선 병사들은 그 할머니를 밥할머니라고 불렀어. 물론 밥을 주니까 직관적으로 밥할머니라 부를 수 있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봐. 당시 밥 한 끼를 먹는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생명줄 같았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진짜.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 보면 당시 상황은 이거 말로 표현을 감히 못해. 심지어는 이런 기록까지 남아있어. 기근이 극도에 이르니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서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명나라 군인 하나가 잔뜩 술을 먹고 가다가 길에 구토하는 것을 보았는데 천백의 굶주린 백성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머리를 땅에 박고 핥아먹었다. 그나마도 힘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밀려나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인간이 인간의 마지막 존엄을 버리고 죽은 사람이 시신까지 먹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이 오시부인이 밥을 해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또 그 추운 겨울에 연세도 있으신데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네, 여러 명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분명 내 식솔이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내 그렇지. 정말 어린 손자, 손녀, 배고파 우는 내 새끼들도 있었을 텐데 또 그걸 양보하기라는 게 내 입에 들어가는 걸 양보하는 건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싶지만 그걸 양보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